이현동 2승 한번 했고요. 홈에쉴 타이온 전태주 1승 한번 했고요.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오셔도 선물은 다 드려요. 부지런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2세 됐습니다. 아, 이제 늙었네, 이제 진짜 42세면. 감사합니다. 아, 20대 중반에 만났잖아요. 네. 좀 있으면 20년 지기네. 야, 저 몸 봐. 나 누군가 했어. 누구예요? 아, 저... 이현동이에요? 이현동 그치. 몸 좋아. 우리 이현동. 누군가 했어. 뭐 이렇게. 자, 제 7경기입니다. 기선 제압을 하고. 마이너스 71kg. 홈크로 KBX 지배 이현동. 첫 걸어 홈에시 타이어의 전태주.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동 코치, 예. 이현동 선수는 저한테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왔거든요. 옆에서 웨이트 PT를 받다가 저희 체육관에 들어왔는데 저희 체육관에서는 회비를 안 내고 옆에 웨이트장에서는 PT를 받더라고. 쓰레기네요. 좋아. 몸이 저래 그래서. 아, 몸 좋다. 아, 몸이 좋아. 야, 야, 살 많이 뺐네요. 이현동, 오. 이야, 현동. 근데 맞더니 바로 꽂네요. 오! 이현동이 주먹이 엄청. 이야! 이현동이 운동 분명 오래 했어요. 쟤는 프로 선수로 가도 되겠는데. 전작밖에 안 되지만. 어퍼 좋았어, 어퍼 좋았어. 이현동, 화이트 라이트. 오! 로우. 이야. 주먹이. 그렇죠. 이현동 쟤는 프로 선수. 야, 상대 선수. 진짜. 와. 야, 전태주 선수 엄청 잘하네. 야, 전태주 잘 몰라서. 오, 정보가 없으니까. 아마추어 선수들이라 정보가 없지만. 이현동 제가 이현동은. 아, 김구. 유튜브를 엄청 연구하는. 오타쿠 기질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 격투기 뭐, MMA 뭐, 막론하고 그냥 다 연구를 해봐요. 오. 이야. 공부는 잘 못해서. 격투기는 엄청 공부하는 선수예요. 잘 사는 집 아들 아니에요. 아, 그렇지. 이야, 오! 전태주 선수. 다운을 다운을 줬습니다. 스탠딩 다운. 와. 이현동 선수가 킥이 조금 약했는데, 로우킥을 많이 주문을 했거든요. 요번에 많이 훈련시켰어요.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때리는 타이밍. 때리는 타이밍을 많이 좀. 지금 제가 뭘 봤냐면, 노재길 선수 현역도 약간. 하지 마. 아, 비슷해요. 왜냐면 원투하고 로우킥 차는 게 저게 쉽지 않아요. 이현동 주먹이 좋은데, 주먹이 좋아요. 주먹에 대한 일단 자신감이 있어. 예전에 제가 현동이 하는 거 봤을 때 막싸움이었어요. 아, 지금 보면 원투하고 바로 로우킥 들어가서 저거 쉽게 못하거든요. 훈련이 된 겁니다, 저게. 원투 로우. 현동, 현동아 무릎 떼야 돼! 어, 옆구리. 어, 옆구리. 옆구리를 사실 주먹으로 지금 심지어는 바디에 가드가 돼 있기 때문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때려도 되냐고 물어봐서 아, 가드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뭐 힘이 좋네요. 로우킥이 그만해. 그 경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로우킥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라운드 KO. 아. 1라운드 KO로. 자, 1라운드 KO로 홈크로의 KBS 집 이현동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 오늘 첫 KO네요. 연구하는 네. 선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잘하네요. 본인이 야. 집중하고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야, 이제는 프로 경기로 갈 만한 준비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또 그런 상대성이 또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겸손해야죠. 겸손하게 겸손해야지. 무조건 겸손해야지. 이현동 선수 아니 제가 생각하는 이현동 선수가 아니었어요. 약간 저 친구도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거든요. 저 표정 봐 지금. 그 건방 떠는 거 봐요. 교만해요. 쟤는 교만. 이제 인성을 먼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 너무 빨리 끝나서 몇 걸 못 보여줬다. 네, 근데 굳이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요? 네. 그냥 KO니까 1라운드 KO 로우킥에 의한 네 승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우킥에 의한 1라운드 KO로 청코로 이현동 전태주 선수 너무 잘 싸워주셨고요. 홍코로 이현동 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아, 이놈 잘하네요. 네네.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이에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 우리 전태준 선수도 고등학생이랍니다. 노재근 과장님께서 미래가 보인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